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 공약입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력도 시설도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정부 대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준에 머물 뿐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상담뿐 아니라 사건 조사까지 함께 이뤄집니다. 초기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례를 관리하는 상담원 사이의 소통은 보통 몇 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에선 실시간 단위로 이뤄집니다. 그 조사에서 저희 판단했고 제가 지금 결제는 다 했어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여전히 사례 하나에 온전히 힘을 쏟기가 어렵습니다. 사례 관리 건수가 많다 보면은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대 1인당 30건 이내의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지금 4월에도 하고 또 6월에도 하고. 네, 보신 사례와 달리 전국 대부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실제 학대 신고를 받고도 방임했다는 비난을 들었던 정인이 사건 상담원들의 경우 홀로 100건 가까운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대선 후보 가운데 아동학대 대책을 10대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요한 예산 규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례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인 데다 미국 등 선진국이 권장하는 적정 건수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상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담원이 계속해서 바뀐다거나 상담원이 그 경력이 낮은 전문성이 낮은 직원으로 교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 재학대를 막을 수 없는 거죠. 아주 우연하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동학대 사망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한 건 한 건을 다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서든 아동학대 사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학대를 막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 조직을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만을 전담하거나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안식처가 되어줄 쉼터 공약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9곳,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26곳으로 쉼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는 정부가 이미 내놓은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서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이나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된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클린비 보고서처럼 수년에 걸쳐 이뤄진 진단과 처방 없이 처벌 강화와 인프라 신설을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